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. 탁재훈 씨, 재혼할 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거든. 여유롭다 보니까 삶에 급함이 없다 보니까 입담 되게 좋잖아, 그 사람이. 그러니까 입담이 좋다는 건 자기 삶이 충분히 여유롭다는 거거든. 자기가 편하다는 거거든. Nope. 연애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살 수 있겠지만 결혼은 아마 안 하실 거다. 그 양반이 결혼은 지금 뭐 이혼을 하셨잖아. 근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 내가 봤을 땐 마흔 그분이 나이가 한 여섯, 일곱 살 그때쯤에 이혼을 하셨을 건데 탐내는 여자들은 많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결혼을 안 해. 단언코. 재혼 안 한다? 운은 어때요? 뭐 구설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. 힘든 시기를 그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아마 다 바꾼 것 같아. 그러니까 액땜을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향후 방송이나 하는 일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분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아. 사랑을 원하게 되면은 많은 걸 또 잃어버리게 될 거야 아마. 그냥 뭐 친구로서, 벗으로서, 애인으로서 이렇게 갖는 건 괜찮지만 애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아니라는 거. 그러다 보면 그 양반이 또 다르게 옛날에 당신이 힘들게 뭐 관제도 겪고 구설도 겪고 많은 걸 있었잖아. 그러니까 갖지 말아야 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. 똑같은 것 같아. 재혼은 못 할 거야 아마.